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고요. 올해 37살 솔로입니다. 네. 여기 크리스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친한 형이 저도 몰랐는데 오랜 시간 가발을 쓰고 다니다가 싹 깨끗하게 밀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너도 한번 해봐라.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알려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걸 보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2, 3주 고민하다가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. 그 형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너무 자신감이 말 그대로 뿜뿜이라 그러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소식을 잘 안 전해주니까 어느 정도로 변했던가요?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머리 시술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뿌듯해하고 되게 자신감 넘치고 더 많이 업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.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여기 연락드리고 찾아오게 돼서 시술을 하게 된 거죠. 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 2차 작업했는데 네. 지금 만족도 물어보고 싶어요. 처음에는 이게 뭘까 싶었어요 사실은. 근데 어쨌든 손을 댔잖아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부터 딱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딱 받았을 때 솔직히 눈물 날 뻔했어요. 거울 보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군대에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가발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고 도착하고 집에 가서 머리 감고 거울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. 다섯 번째 했을 때 그게 확실히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명도, 진하기 네. 진하기가 되게 네. 크게 와닿다는 얘기네요. 진해지니까 그렇죠. 이게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나왔다 요걸 느끼셨다는 네. 티가 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. 아 그래 맞아 옛날에 나도 이 정도의 머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아, 하여튼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이마를 내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저도 같은 고민이었죠 사실. 그거를 내리는 거에 대한 고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라도 추후에 내릴 수가 있고요. 지금은 네.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윗두상이 조금 위로 솟아있는 두상이고 네. 얼굴에 살이 좀 있으세요. 네. 그래서 이걸 내리면은 좀 그게 좀 살이 쪄 보이거나 약간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다이어트가 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티는 안 나는데 한 3kg 뺐어요. 여기 시작하면 그 티가 안 나요 아직. 아직은 티가 아직 멀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한 10배는 더 빼야 되지 않을까. 요 계기로 해가지고 빼시면 좋겠어요. 네. 저희 형 친형이 있는데 저희 형은 어제 봤어요. 어제 봤는데 형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. 훨씬 낫지 않냐고 네가 봐도. 형이 봤을 땐 괜찮아 그랬더니 훨씬 낫지 않냐고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도 저도 고민을 했으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자기만족이 가장 크다고 이전에 시술하신 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시선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사회이기는 한데 내가 만족을 해야 남들이 보는 시선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고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도 일단 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냥 무작정 올라왔어요. 그날 상담하고 시술할 거예요 하고 이제 예약을 잡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상담 먼저 받아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이걸 통해서. 네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